참, 자네는 골고루 잘 도망내. 꼬리는 그건 못 먹는 줄 알았더니 그것조차 다 그냥 발레 먹네. 고소해? 고소하죠. 꼬리가? 네. 맛있어. 아휴, 다 먹었다. 장모님 드시라고 왔는데 두 잔밖에 안 드셨네. 한 세 잔만 드셨으면 제대로 다 드셨는데. 잠깐만 잡아드릴게. 아, 가만히 있어봐. 내가 좀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봐. 가만히 있어봐. 내가 여기를 짚으면 쉬울 텐데 그냥 무작정 잡아드리면 이렇게 잡는 거야. 잡을 때 손목을 잡아. 이래야지 딱 잡아드리면 손목이 안 잡혀. 아니 알았어요. 가요. 네. 이게 뭐야? 어머나 이런 것도 있었어? 와 들어? 여기서 사랑을 고백하는 장소인가 보다. 이야 이거 상현은 이런데 와본 적 있어? 아니 근데 처음이죠 엄마. 아우 너무너무 섭섭하다. 우리 딸한테 그럼 이런 데도 안 데리고 와봤다고? 아 이런 거 간지러워가지고 저희 안 했어. 뭐가 간지러워 이게? 처음 와봤어요. 엄마랑 와보신 적 있으세요? 이러면? 이런 데는 안 와봤는데 네.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나하고 연애할 때 항상 꽃단송이를 들고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엔 간지럽고 간사한 사람인가 보다 그랬는데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야. 오, 아버지 되게 야 엄청 자상해. 그리고 그때 나를 꼬시느라고 껌도 이렇게 까서 이렇게 먹여줬어. 무슨 교육할 지각을 잘했어. 애가 타냈어. 그래가지고 1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서 기다림. 2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서. 아버지 아시니까. 딸을 알잖아. 그래가지고 몇 번까지 있었는지 알아? 몇 번까지는? 4번, 5번까지. 그것도 나를 꼬시는 방법이겠지. 사회도 분발해. 그런 게 있어. 참 자상한 줄 알았더니 완전히 무뚝뚝하다. 그래도 엄마 저 대단한 거 했어요. KTX 타고 오는데 그날이 생일이었어요. KTX 그 옆에서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초 딱 켜가지고. 그거는 좀 점수 칠만 한 거기서 아무렇지도 않게 Happy Birthday 같이 이렇게 불러줬어요. 알마 아버님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? 아버지 어떻게 하지? 뭐 오토바이가 다다다다다다 그러고 오면 뭐 가지고 오는 건지 알아? 편지를 편지. 보내는데 저 겉봉을 불꽃으로 썼어. 근데 우리 언니가 배를 잡고 웃어서 안 얘 이게 손으로 쓴 거니 받을 수 얘 이게 손으로 쓴 거니 받을 수 아, 글씨가 없었다고. 근데 나는 그 못 쓴 글씨가 감동이 되는 거야. 그리고 2주에 한 번쯤 거기 왔어 아버님이. 근데 오기 전에 꼭 전보를 줘. 전보요? 응. 그리고 또 오토바이가 오면은 전보에 며칠 몇 시에 도착해줘. 수도 없이 왔어 오토바이. 그랬는데 이제 헤어질 때 아버님이 눈물을 글 써내면서 했는데 내가 늠름하게 쳐다봤거든. 절대 뒤 안 돌아다 봐. 내가 아버님은 애가 타는 건데 그걸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야. 아이고. 싹 들어가 버려. 야, 엄마 그거네요. 선수. 그래도 난 애인 아버님 한 번밖에 없었잖아. 그러면 아버지 그렇게 결혼 전에 잘해주셨잖아요. 결혼 후. 아유 결혼은 연애의 무덤이지. 연애의 무덤이지. 저희 남편과 연애할 때 너무 조금 자세히 얘기했던 것 같아요. 계속 혼자서 간직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털어놔서 조금 아깝기도 하고. 아, 왜 이렇게 여행 갔다 오셔서 다들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는 거예요? 아, 저는 피곤하지 않아요. 다 시무룩하신 건가요? 제일 피곤해 보이세요. 전 살림하다 왔어요. 집안일이 좀... 예. 아니 우리 신서방은 그때 권 여사님 예, 그렇게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니 저 실제로 만났잖아요. 예예. 예. 나 사진 찍었어요? 네 어머니랑 사진 찍었어요. 와 장모님 되게 좋아하시지. 어머 나이 차가 안 느껴지네. 저는 사실 계속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에서 모니터만 보다가 네.
캠핑 가서 실제로 뵀잖아요. 아, 귀여우시죠? 네, 실제로. 예. 저희 팀이 CG 처리만 되면은 파랗게만 하면 진짜 멀리서 스모프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.